할렐루야! 7월 3일 청소년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암송구절 읽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가본 적 있나요? 보통 우리는 낯선 길을 갈 때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과 어디로 같이 이동하기로 했다면, 또 친구들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혼자 낯선 길을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길을 아는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친절하게 잘 알려줄 거예요.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어플을 확인해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던 어플이 알려주던 알려준 길대로 가면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만약 한 친구가 길을 잘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길을 나선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어디서 몇 번 버스를 타는지도 모르고 지하철을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꼭 길을 아는 사람이나 핸드폰 어플에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우리 학생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낯선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어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던 날에 성막 위에는 구름이 가득했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도록 하셨어요. 광야길은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에는 추위가 몰려와요. 이때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천연 에어컨과 천연 히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백성들은 짐을 들고 이 구름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길로 갔어요. 만약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역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은 이 구름기둥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본문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확인해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거부반응 없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거기서 안내해 주는 곳을 갈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길을 알려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나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는 않죠.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매일 큐티하는 청소년이 되기로 결단해 봅시다. 매일 큐티 응답을 통해 하루하루를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다. 이 의미는 이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공부만 잘하면 최고야.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성공한 거야. 외모가 예쁘고 멋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조금 편할 수는 있고 조금 쉬울 수는 있지만 이 길만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춥거나 더워서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중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음란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청소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기도 합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과 길이 다른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늘 주님의 이끄심의 길을 따라가는 청소년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다른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그 길을 걷도록, 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해 주세요. 매일매일 하는 선택들, 매일매일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심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주심을 깨닫게 해 주세요. 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거부감 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걷는, 또 내 삶을 계획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완전한 길을 따라 걷기로 결단한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에 또 만나요. 샬롬.